지구방위 본부 루디브리엄에서 에오스탑을 통해 갈 수 있으며 미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루디브리엄을 침공하려는 외계인들을 막고 있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과거 뉴비들이 장로스탄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 왔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접게 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퀘스트도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스토리 배경적으로도 외계인들이 왜 루디브리엄을 침공하는지 이유도 알 수 있었고, 해독제를 만들기 위해 마티안들의 촉수를 거의 멸종할 때까지 가져다주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이 퀘스트들은 나중에 지구방위 본부 퀘스트 편에서 따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방위 본부는 테마 던전으로 변해버렸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진 않습니다. 테마 던전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맵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레이들이 살던 초원 같은 맵들이 사라졌으며 그레이의 우주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맵이 생겼습니다. 그레이의 고위 간부로 보이던 외계인 그레이도 닥터 그레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구방위 본부는 2013년에 막히고 2017년에 테마 던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지구방위 본부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빅뱅 이전 지구방위 본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오스탑을 내려와 왼쪽으로 가면 지구방위 본부의 오른쪽 위로 나오게 됩니다. 입구에 지금은 사라진 NPC 부사관 메이딘이 보이네요. 마을은 지금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것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의무병 라이스가 있었고 위쪽 포탈과 아래쪽 바닥의 간격이 매우 넓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중앙 쪽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은 사라진 NPC 마에스터 장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 바로 사냥터로 갈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건물 내부를 조금 보도록 합시다. 내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부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사령실, 1, 2, 3번이 쓰여있는 포탈로 들어가면 경납고로 갈 수 있습니다. 사령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령실 왼쪽에는 지구방위 본부 건물의 미니어처가 있고 오른쪽에는 포탈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탈 옆에 해골 무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탈을 타면 무려 노틸러스 호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막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노틸러스 호에서 바르톨의 퀘스트를 수행하면 워프 카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카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노틸러스 호랑 지구방위 본부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모바일 메이플 스토리 해적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납고로 가봅시다. 경납고는 현재는 NPC들 사이사이에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래쪽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맵 배경에 태권 부위 같은 거대 로봇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소다이저 같은 이상한 로봇 같은 걸 만들지 않았고 거대 로봇 하면 생각나는 그 자체 태권 부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경납고라는 이름답게 거대 로봇이 있는 걸 보니 그 시절 디테일이 놀랍네요. 물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내부는 볼 거다 봤으니 왼쪽으로 가서 벽을 넘고 사냥터로 가보도록 합시다. 통제구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외계인 몬스터인 마티안이 나타납니다. 지금 통제구역은 아주 짧고 몬스터도 나오지 않는 일방통행길입니다. 옛날에는 가로로 아주 넓은 맵이었네요. 맵 중앙쯤에는 메소레인저 옐로우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메소레인저 친구들이 맵 곳곳에 퍼져있어 무언가를 전해주거나 퀘스트를 주곤 했습니다. 지구방위 본부 가이드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티안들을 넘어 왼쪽으로 가면 포탈이 위아래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가면 더 많고 다양한 오징어들을 볼 수 있는 로스웰 초원, 아래쪽으로 가면 키세스 초콜릿처럼 생긴 그레이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쿨란 초원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는 로스웰 초원만 남아있고 쿨란 초원은 삭제되었으니 로스웰 초원 쪽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쿨란 초원을 핥아보도록 합시다. 로스웰 초원 1입니다. 입구엔 마티안들이 있네요. 아래쪽에 울룩불룩 튀어나온 지형도 있는데 현재는 맵이 축소되면서 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위쪽에 발판에도 몬스터들이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UFO를 탄 오징어 플라티안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티안의 설정상 마티안의 기동타격부대라서 지구방위 본부의 경계대상이라고 합니다. 계단식 지형이 많이 보이는 걸 보니 사냥하기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네요. 로스웰 초원 2입니다. 현재는 로스웰 초원 2의 앞쪽만 남겨놓고 뒤쪽은 다 잘라버린 것 같네요. 지금 로스웰 초원 2로 가시면 3층짜리 맵으로 보일 겁니다.
마티안들 사이에 메소레인저 핑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소레인저 핑크는 아침잠이 많아서 과거 알람시계를 만들어주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딱히 특별한 건 없으니 로스웰 초원스러운 지형 구경이나 하며 다음 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로스웰 초원 3입니다. 3층짜리 사냥터로 왼쪽 끝에는 플라티안보다 강력한 메카티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메카티안쯤부터 애들이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네요. 왼쪽에는 메소레인저 블루 같은 후니도 보입니다. 이놈은 옛날에 충치가 생겨서 통증 완화제를 갖다주던 게 생각나네요. 로스웰 초원 3에는 히든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맵 오른쪽에 그레이 벽화가 그려진 바위를 건드리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은 히든 스트리트 마티안의 초원이란 곳으로 뭔가 인내의 숲 밧줄 버전 같은 느낌이 나는 맵인데요. 여긴 사실 사냥하라고 있는 맵은 아니고 퀘스트 아이템을 얻으러 오는 곳입니다. 퀘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몰아서 할 거니까 일단은 지역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로스웰 초원 4입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 사냥터인데요. 메소레인저 그린이 보이는데 저 녀석은 마티안을 잡아달라는 사냥 퀘스트를 줬던 친구입니다. 현재 로스웰 초원 4는 아예 다른 지형이 돼버려서 비교할 가치도 없네요. 여기도 히든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부서진 전파 송출 장치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히든 스트리트 플라티안의 초원입니다. 여기도 맵이 사냥하라고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죠? 지형이 아주 개판입니다. 이름값을 하기 위해 플라티안들만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퀘스트 아이템을 얻는 장소이며 저 방공호같이 생긴 걸 부수면 퀘스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맵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조난된 수송선이란 게 가장 왼쪽 가운데 발판에 있었습니다. 수송선을 찾으러 오는 퀘스트도 있지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스웰 초원 5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맵이네요. 나오는 몬스터는 똑같습니다. 마티안 시리즈의 최종 경기는 정말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이죠. 위쪽에 건이가 있습니다. 옷을 보니까 메소레인저 블랙 같지만 어이없게도 메소레인저 블랙은 따로 있습니다. 제 기억에 건이한테도 뭔가 물건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한 건 없으니 메카티안이 바글바글한 맵을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지나가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맵 한가운데 있는 그레이 바위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요. 여기도 히든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카티안의 초원입니다. 이쯤 되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마티안의 초원 쪽에 있는 히든 스트리트들은 전부 퀘스트 아이템을 모으는 장소이며 다 같은 퀘스트에서 사용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구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맵인 로스웰 초원 6입니다. 3층짜리 맵으로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네요. 메카티안과 플라티안이 고루 분배되어 있는 맵입니다. 가장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맵의 끝이라는 듯이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조금 위쪽에 보면 그레이 바위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레이 바위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맵 중앙에 있는 은방울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곳을 통해 히든 스트리트, 괴수퇴치라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괴수퇴치 맵이 현재 지구방위 본부의 로스웰 초원 4와 구조가 매우 흡사합니다. 현재 로스웰 초원 맵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거 로스웰 초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괴수퇴치 맵을 잘라서 놓은 것 같네요. 여기엔 마티안의 최종 병기인 머신 MT-0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스웰 초원을 다 봤으니 이제 키세스 외계인 그레이드를 보러 가도록 합시다. 통제구역에서 아래로 가면 아주 신나는 BGM의 쿨란 초원으로 가게 됩니다. 쿨란 초원의 뒷배경에는 거대 로봇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네요. 쿨란 초원과 로스웰 초원의 차이를 뽑으라면 쿨란 초원에는 맵의 운석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운석 덕분에 한층도 외계인을 만났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지금도 볼 수 있는 바나드 그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레이들은 제타큘란 성은 출신의 초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을 잡으면 햄버거같이 생긴 우주식량을 줍니다. 왼쪽에는 메소레인저 블랙도 보이네요. 쿨란 초원 2입니다. 그레이들 사이로 외계인 그레이라는 NPC가 보입니다. 저 녀석이 그레이들의 수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각종 퀘스트가 많은데 플레이어를 스파이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광선 채찍을 얻을 때 이 녀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졌고 닥터 그레이로 대체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타입의 그레이인 제타 그레이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구방위 본부가 리메이크되면서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그레이 친구들 중 한 명입니다. 망토를 뺏으면 비행 능력을 잃는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날아다니기도 하고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망토를 뺏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과거 전사가 제타 그레이를 잡으려면 혈압이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쿨란초원 3은 제타 그레이가 훨씬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크게 3층 맵으로 볼 수 있지만 애들이 다 날아다녀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쿨란초원 3에는 히든 스트리트도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다리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히든 스트리트 바나드의 초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맵이 정말 개성 넘치는 것 같은데요. 위로 치솟아 있지만 얇은 기둥으로 버티는 지형들이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원로 그레이들도 나왔는데 원로 그레이는 그레이들의 최고 원로라고 합니다. 이놈들은 다른 그레이를 소환할 수도 있다네요. 원로 그레이를 잡으면 나오는 표식을 건이에게 가져다주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쿨란초원 4부터 울트라 그레이가 등장합니다. 울트라 그레이는 지금도 볼 수 있죠. 얘네는 설정상 그레이족이지만 지구에 와서 수많은 복제를 통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초능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울트라 그레이와 원로 그레이는 피부가 흰색이고 머리 쪽 촉수에 별이 붙는 걸 보니 등급 차이가 존재하나 봅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으니 쭉 보고 가운데 히든 스트리트 그레이의 초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긴 개체수가 많진 않고 울트라 그레이와 원로 그레이가 등장합니다. 지형이 되게 특이한데 그 시절에는 갈 수 없는 높은 발판들이 보이네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추가된 마스터 몬스터 제노가 출연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쿨란초원의 마지막인 쿨란초원 5입니다. 맵에 엄청난 양의 운석들이 떨어져 있고 운석이 벽에 박히고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들이 침략할 때 운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과거 메소레인저 옐로우를 통해서 이 운석의 파편을 모아가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지만 이곳엔 도곤스 기지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 은방울꽃을 통해 들어가면 히든 스트리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엔 수많은 히든 포탈이 있었고 알맞은 포탈을 찾아서 도곤스 기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왼쪽에 목욕탕 굴뚝 같은 게 다섯 개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굴뚝이 정답이었습니다. 도곤스 기지로 들어와서도 위쪽에 우주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함정을 뚫어야 했습니다.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버들가지 3번, 왼쪽으로 기울어진 버들가지 3번, 오른쪽 버들가지 2번을 하면 우주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곤스 보고서를 얻어 돌아가는 퀘스트였습니다. 이렇게 도곤스 기지를 끝으로 빅뱅전 지구방위 본부 구경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랑 조금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지구방위 본부였습니다. 지구방위 본부는 크게 빅뱅 전, 빅뱅 후, 테마 던전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맵의 규모가 줄어드는 게 끝이었지만 일부 맵은 아주 큰 변화가 있어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통제구역도 빅뱅 후에는 지금처럼 몬스터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쿨란 초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위아래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플라티안의 초원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2층짜리 사냥터였는데 제 기억에 아주 인기 사냥터였습니다. 지금 지구방위 본부는 그레이들도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몬스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마티안들이 작은 몸집을 커버하기 위해 기계를 만들어 신장 차이를 극복했고 그레이들은 우월한 신체에 초능력까지 가진 그런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경계선이 없어져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구방위 본부의 퀘스트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